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만, 그러나 직접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 부활의 이야기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신앙도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간증과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도 있고 깨달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직접 만나고 내가 경험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간접적인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경험도 했고 부활의 소식도 들었지만, 그러나 슬픔과 절망에 빠져서 예루살렘에서 한 11km 떨어진 엠마오라는 시골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네 가지의 모습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습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첫 번째 볼 수 있는 엠마오의 두 제자의 모습은 어리석고 마음에 더딤 있는 제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고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게 믿는 사람들이여, 그리스도께서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들로부터 시작해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해 언급된 것을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참여도 했었고, 그리고 또 예수님 사흘 후에 부활하신 여인들의 이야기도,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의 이야기도 들었고, 또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는 그러한 증언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 제자는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또 그들이 엠마오로 가는 도상에서 함께 동행했던 예수님도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지만,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 16절 앞부분의 이야기인데, 우리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눈이 가려져서 그렇다고 그렇죠. 아마 예수님 부활하셨던 모습은, 십자가에서 처참히 죽으셨던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 가운데 두 제자가 시골로 내려가고 있는데 예수께서 정과는 달라진 모습으로 그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정과는 달라진 모습, 정과는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아마도 엠마오의 두 제자는 예수님을 못 알아본 거죠. 그러나 어쩌면 예수님이 뭐 전혀 다른 얼굴을 하지는 않으셨을 텐데, 십자가에 비참히 죽으셨던 모습은 아니지만, 또 전의 모습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렇게 이상하게 달라진 모습은 아니었을 텐데,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은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또 그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들에게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과 동행하는 예수님을 더 알아보지 못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 그들이 주고받는 얘기에서 너희가 하는 이야기가 무슨 말이냐라고 물어봅니다. 당신들이 걸어가면서 서로 주고받은 이 말이 무슨 이야기요? 라고 묻죠. 그때 두 제자 중에 한 명인 글로바는 어떻게 당신이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최근에 일어났던 일을 모르신단 말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이 일을 모른단 말입니까? 라는 그 말에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약간 무시하는 또 예수님을 이렇게 실책하는 어떻게 보면은 좀 어떻게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냐라고 이렇게 꾸짖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글로벌의 이 말, 당신은 어떻게 이 일을 모르신단 말입니까? 라고 대묻는 이 말은 그 내용을 가장 잘 아는 분이 사실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주인공이셨고 예수님이 그 모든 일을 겪으셨고 당하셨고 또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셨는데 글로벌은 예수님 어떻게 당신이 모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들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마땅히 고난을 받아야 영광 가운데 들어가신다는 사실을 십자가를 통해서 사망 권세 죽음을 깨뜨리는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한다는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 제자들을 향해서 하셨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어리석고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사람들이여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고서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두 제자를 향해서 어리석다고 얘기했습니다. 어리석고 또 말씀 하나님 말씀을 그 마음에 더디 믿는 잘 믿으려 하지 않는 그러한 제자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는 예수님이 죽은 자기가 예언자라고 믿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라고 믿었던 그분이 처참하게 십자가에 죽는 모습을 보고 낙심하고 절망했습니다. 비록 여인들이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 부활했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그거는 믿을 수 없는 그리고 무덤은 비어있다는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지고 사라진 것에 대한 흉흉한 마음을 가지고 낙심하여 그들이 그들의 고향 시골로 엠마오로 가는 중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어리석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상황과 사정과 형편과 내 마음의 감정에 따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들처럼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더디 믿어서 슬퍼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묻죠. 무엇이 문제냐? 너희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무슨 이야기냐? 무엇을 고민하느냐? 왜 힘들어하느냐라고 물을 때 우리는 그 예수님에게 도리어 클로바처럼 당신은 어떻게 이것을 모른단 말입니까? 라고 꾸짖는 듯한 아쉬워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글로벌의 말처럼 가장 많이 아시고 가장 많이 갖고 계신 그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처럼 우리의 사정과 형편과 우리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어찌 예수님은 내 사정을 몰라주십니까? 예수님은 왜 내 곁에 계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내 생각하는 모습으로만 예수님을 만나려 하기 때문에 달라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두 제자처럼 그렇게 예수님 지나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홀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마음에 더디 믿는 이 두 제자와 같은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가깝게 느꼈던 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우리 오늘 주사랑 찬양 사역팀이 찬양한 것처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라고 고백하는 그때는 언제입니까? 어리석고 마음에 더디 믿는 제자들을 향한 그 예수님의 안타까움이 우리들에게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엠마오의 두 제자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은 강건하여 예수님을 모시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강건하여 예수님 함께 하길 원하는 제자의 모습이죠. 28절 2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가려던 엠마오 마을에 다다르자 예수께서는 더 가시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를 한사코 말렸습니다. 저녁이 다 됐으니 여기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요. 날이 다 저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묵으려고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가 그들의 목적지인 엠마오 마을에 다다르게 되자 주님은 더 가시려고 했습니다. 주님은 갈 길을 가려고 하신 거죠. 그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한사코 아주 강건해서 예수님을 모시고자 했습니다. 저녁도 다 되었으니 우리와 함께 가시죠. 식사라도 하고 가시죠라고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강건해서 모십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의 전환점이 있다면, 바뀌어지는 신앙의 전기가 있다면, 터닝 포인트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 예수님을 한사코 강건하여 모시고자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들이 조금 더 예수님과 함께 있고자 했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지기도 되고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게도 되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을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들려주는 말씀의 내용이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함을 그들이 느끼고 알고 그리고 조금 더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그 말씀을 나누고 싶어하는 그 조금 더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하는 그들의 강건함이 그들의 열심이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예수님과 함께 있고자 하는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들의 노력이 그들의 신앙의 열심이 그들로 하여금 큰 변화를 일으키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우리가 조금 더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되 조금 더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되 조금 더 예수님을 더 긴밀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신앙의 연단을 견딜 때 조금 더 인내하고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충성할 때 그 조금 더 강건하는 그 부분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볼 수 있는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못하거나 발전하지 못하거나 성숙하지 못하거나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그냥 변화가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성장이 멈췄다고 느껴진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님을 모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교회를 가까이 하고 우리 순모임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더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더 기도하고, 5분 기도했으면 한 6분 정도, 너무 짧으면 좀 그렇죠, 10분 이내도 뭔가 내가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 온다면 두 번 오는 것 같은,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기다리고 인내하는데 이제 못 기다리겠다, 이제 못 기다리는 그거를 한 번 더 기다리는 그 조금 더 예수님과 가까이 하고자 했던 이 제자들이 그 조금 더 하는 그 부분이 큰 변화를 일으킵니다. 80의 모세가 호렙산에서 양을 치다가, 장인의 양무리를 치다가 이 가시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불이 붙었는데 이상하게 나무는 타지 않는 아주 이상한 광경이죠. 그렇지만 뭐 사막에서 80의 나이에 또 40년 동안 어떻게 보면은 비참한 도망자의 생활을 하고 있는 모세에게 그냥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뭐 그런 광경, 그게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모세가 그렇게 보지 않고 자기가 평소에 보지 못했던 이상한 현상에 대해서 그가 좀 더 자세히 보려고 나아가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에 보면 이 부분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즉기 3장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가 자세히 보러 오는 것을 보시고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에게 그냥 평소와는 다르게 보여지는 이상한 현상이 뭐 그게 뭐 별다를 수도 없을 수 있지만 모세가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특별한 현상에 대해서 그가 여기 보니까 자세히 보려고, 아 저게 무슨 일일까 자세히 보려고 오는 동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모세야 모세야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알려주기 위해서 보여주는 그러한 이야기들, 사건들, 현상들, 증거들이 있는데, 아유 그냥 저게 뭐야, 아유 그냥 다 귀찮아 싫어 그런 거가 아니라 평소에 다를 때 저게 무슨 뜻일까, 저게 무엇을 말하는가를 조금 더 가까이 가고자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엠마의 두 제자가 이 말씀을 설명해 주면서 뜨거움을 느끼게 되는 이 사람,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 그냥 보내지 않고 한사코 강건하여 우리와 같이 식사합시다, 조금 더 말씀을 들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조금 더 하는 그 모습에서 엠마의 두 제자는 놀라운 기적을, 놀라운 부활의 증인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고 있다면, 변화가 없다면, 그냥 무료하게 지내고 있다면 다시 한번 열심을 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더 주님께 가까이 가고, 조금 더 주님께 부르짖고, 조금 더 인내하고 기다리고, 조금 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노력하고 더 찾는 모습이 그때 우리의 감겨진 눈이 떠지게 되고, 우리와 동행하는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제자들의 모습은 눈이 열리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30절,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에서 3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상에 기대어 앉아 빵을 들고 감사기도를 드린 후 떼어 그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그제야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곧 예수께서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지셨습니다. 그들이 서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느냐. 예, 예수님이 엠마의 제자들과 같이 식사를 하면서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린 후 떼어 그들에게 주셨는데 그때 제자들의 눈이 열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게 됐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 알아보자 예수님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지셨어요. 어떻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달라진 모습이긴 하지만 예수님이 전혀 엉뚱한,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하신 건 아니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성경에서 식사할 때 이렇게 빵을 들어서 이렇게 기도하고 떼어 주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좀 독특하게, 남들과는 좀 다른 이렇게 특별한 어떤 빵을 이렇게 떼어 주실 때 뭐 손을 떤다든지 아니 뭔가 이렇게 좀 특별한, 아니면은 또는 이제 그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가 좀 이렇게 독특하든지,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따랐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도 좀 가까이에서 따랐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렇게 본문에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그냥 예수님 평소에 하셨던 모습이지만 그 독특한 모습을 보고 들으면서 그들이 알게 된 거예요. 눈이 열려지게 된 거예요. 눈이 열려지게 되고 깨닫게 됐어요. 그때 예수님 이제 사라지셨어요. 예수님, 더 이상 그들과 같이 있지 않아도 되시기 때문에 이제 가신 거죠. 그런데 그때 이 두 사람이 서로 얘기합니다. 32절에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느냐,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들의 눈이 열리고 마음이 뜨거워진 거죠. 저는 2000년에 선교지에서 돌아와서
청년부에 있을 때 화요 성령 집회를 했었습니다. 참여했었었는데 화요 성령 집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나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었는데 들으면서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진짜 제가 크게 깨달은 게 있었어요. 뭐냐면 여기 그 제자들이 얘기하잖아요. 우리에게 말씀,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시고 말씀할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뜨거워지지 않았느냐. 전 이걸 보면서 큰 걸 깨달은데 뭐냐면 교인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하지만 차가울 수도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건 굉장히 저한테 큰 깨달음이었어요. 아, 성도들이 설교 들으면서 다 뜨거운 게 아니구나. 저는 전하니까 뜨거운데 이건 내가 조심해야겠구나. 이 말씀에서 저는 이렇게 반대되는 거지만 큰 걸 깨달았어요. 아, 차가울 수 있구나. 냉담할 수 있구나. 마음이 안 열릴 수 있구나. 그걸 알았어요. 이 또 뒤에 본문에도 보면요. 누가 보면 24장 45절인데요. 4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열었다는 거예요. 저는 교인들이 제가 설교하러 다녔으면 다 마음을 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말씀 보니까 아닌 거, 아닐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을 닫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마음이 차가울 수 있고 닫혀질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하고 또 제 책상에도 이 말씀 구절을 이렇게 45절의 말씀을 이렇게 붙여놓고 늘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주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이 제자의 마음이 뜨거워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차가워지거나 다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또 세미나 할 때도 그런 마음으로 늘 이 구절을 나누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종종 우리의 마음이 차가울 수 있다. 그러니까 뜨겁게 해야 된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많이 뜨겁지 않으면 때려서라도 좀 열이 나게 해서라도 좀 우리 마음이 좀 뜨거워지는 그런 마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제자들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를 돌아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하나님 말씀을 큐티하거나 묵상할 때 과연 나는 마음이 뜨거워지고 있는가? 하나님, 내 마음이 닫혀있다면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여기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오셔서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예수님 오셔서 나를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순예배 때 나눴던 본문이기도 하고 큐티 본문이기도 하지만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그 예수님의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행위들을 알고 있는데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나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바란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니 내가 너를 내 입에서 뱉어낼 것이다. 우리 다 마음이 힘들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으로 순예배를 드리면서 또 이 말씀으로 큐티하면서 너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나는 너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바란다. 너가 이렇게 미지근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니 내가 너를 내 입에서 뱉어낼 것이다. 이 사자가 주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이 미지근한 신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서 아무것도 능력도 없고 열정도 없고 열심도 없고 그렇다고 말씀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지 않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내는 우리의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우리에게 도전을 주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눈이 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진 적이 언제였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미지근한 것 같은, 그래서 다 괜찮은 것 같은데, 겉모습은 괜찮은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가 벌거벗은 것 같고, 다 본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안약을 사서 너야만 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을 알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이 제자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이 열리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특별히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이 제자들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건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33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즉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가서 보니 거기에는 열한 제자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이들이 말했습니다. 주께서 참으로 살아나셨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그러자 그 두 사람도 길에서 있었던 일과 예수께서 빵을 떼어주실 때 그들이 그분을 알아본 일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예수님, 이 두 제자가 예수님 알아보자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그들과 같이 있지 않아도 그들은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셔야 되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구원의 완성임을 그들은 이제 알았기 때문에, 또 그들은 이제 그 부활의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 그들과 같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33절에 그들이 즉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11km 정도 되니까 엠마와 그 예루살렘이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걸릴 수 있겠죠. 이렇게 천천히 걸으면. 이 시간은 저녁 시간 아닙니까? 저녁 늦었다고 그랬잖아요. 어두웠으니. 예, 어두웠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고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는 그 십자가의 그 부활의 그 기적을 경험하고는 그 어두운 밤에 그들이 즉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화려한 도시여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여서 그들이 간 것이 아니죠.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고, 예루살렘에는 그들의 믿음의 공동체가 있고, 예루살렘에는 그들이 증언해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도 부활의 증인의 이야기도 믿지 않고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두 제자는, 그 밤중에 그 어둠 속을 헤치고 예루살렘으로 달려가는 이 제자들은 이제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았고, 그들은 부활의 증인으로 그들 자신이 간증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는 절망했고 실망했고 슬픔에 빠졌고 공포에 빠졌지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두 제자는 열정이 있었고 확신이 있었고 그리고 마음의 뜨거움을 가졌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는 근심으로 풀이 죽어 있었지만, 이제 예루살렘으로 달려가는 두 제자는 부활의 기쁨과 승리의 감격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엠마오에 서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서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변화와 확신과 기쁨과 열정과 뜨거움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무 감동도 주지 않은 채, 한 달에 첫 주에 나누는 성찬의 의미, 그 떡과 잔을 나누면서도 그냥 형식적으로만 나누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무엇이 문제냐? 너는 무엇을 고민하느냐?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은 보여주기 원하고 가르쳐주기 원합니다. 말씀을 깨닫게 해주기를 원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눈이 떠지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어리석고 마음에 더디 믿은 제자였지만 강건하여 예수님을 모시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기회를 얻었고, 그리고 그들의 눈이 열리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부활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함으로, 우리의 눈이 열려 주님을 보는 그 증인으로, 간증자로, 그렇게 예수님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면서 타지찬 우리의 마음과 미지근한 마음이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뜨거워지며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가는 그러한 한 주가 되지 않으시겠는지요.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뜨거움으로 주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차가워진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고 닫혀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엠마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예루살렘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이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